그래서 또 그것도 건강하게 150세까지 살아야 돼요. 건강하려면 노래하고 박수만 치고 긍정적으로 그냥 내 맘대로 사세요. 그냥 그냥 네 맘대로 사세요. 그럼 150까지 살아. 움츠리지 마시고 춤추고 싶으면 나오셔서 춤추세요. 움츠시면 안 돼. 알았죠? 내 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세요. 움츠리면 절대 안 돼요. 잡수고 싶은 것도 뒤에서 내 몸에서 필요해서 아 나 뭐 먹고 싶은데 오늘 나 통닭 먹고 싶은데 대신 시키는 거야. 내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드세요. 네. 돈 없으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빨아 몰고 오잖아. 돈 빨아 몰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쏟아 놓잖아요. 돈 없어도 걱정 마셔. 자 이거 하지 때 가도 돼. 이 진짜 돈이요. 이거 봐. 진짜 돈을 여기다 다 생겼어요. 어, 알겠지요? 네. 돈 걱정하지 마시고 내 맘대로 네 맘대로 사시오. 네. 그래야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몸으로 건강하게 150세까지 살아요. 알겠지요? 에이,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이번에는 제가 진짜 흘러간 노래 우리 홍세민 씨의 그 흙에 살리라.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흙에 살고 있잖아요. 그죠? 제가 이 노래는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은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위해서 제가 몸부리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. 박수! 제가 이거는 가사를 좀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러면 큰맥을 살짝 할 겁니다.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니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사신 분들입니다. 아, 그 다음 세대는 저희들이 우리 어머님들을 모시고 이제 흙에 살 차례고 그렇죠?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최고입니다. 최고! 물레방아 돌고 돌고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느냐 흙을 살리라 내 사랑 순이와 손을 맞잡고 흙에 살리라. 우리 어머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. 아유, 어쩔 줄은 몰라요. 여기 앞에서 아유,
아이, 우리 어머님, 아버님 진짜 사랑합니다.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. 예. 우리 어머님, 아버님, 여기 요즘 신세대입니다.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래, 150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. 사랑합니다! 예. 자, 이번에는 또 우리, 제가 다 해도 되는데, 우리 아성이 가수님 안 주면 또 삐질까 싶어서. 제가 마이크를 줘야 돼요. 저는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하라면 마이크 안 잡고 노래합니다. 그렇지만은, 우리 누님 삐지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다음에 와서 노래 안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. 응? 안 삐져요? 아, 안 삐진답니다. 노래를 많이 들었지요? 아, 그러면 또 제가 할까요, 그만? 아이고, 참 큰일 났네, 오늘. 세월아 가지를 말으라.